나 지금 엄마랑 있고 싶은데. 그 약속 취소해요. 안 돼, 주미야. 왜? 고은님씨라서요?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요. 엄마 지금 고은님씨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? 다른 사람? 다른 사람 누구? 엄마 친딸? 그게 고은님씨잖아. 아니에요? 만나서 무슨 말 하려고요? 엄마가 고은님 친엄마라고? 난 그냥 길러준 딸일 뿐이고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고.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닌 고은님, 네 엄마로 살겠다고. 그런 말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?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? 엄마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. 엄마가 고은님한테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몰아붙인 거지. 고은님이 나한테 엄마 친딸이 맞냐고 물었을 때도, 고은님이 엄마, 자기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도 난 다 알고 있었어. 왜 미리 얘기 안 했어? 엄마가 이럴까봐. 그럼 지네들이고 회사 갔을 때도? 맞아요. 엄마랑 고은님 걔랑 같이 있는 거 싫어서 일부러 내가 끼어들었어. 엄마가 고은님 얼굴이며 손짓 하나까지 눈을 못 떼고 살피는 게 싫어서 내가 일부러 엄마한테 내가 엄마 친딸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그러면 왜 안 되는데? 엄마 나한테 내가 엄마 친딸이라고 했잖아. 안 찾겠다고 했잖아. 우리 달라지는 거 없다고 했잖아. 이러지 마, 준비야. 내가 걔 대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걔 생각하면서 날 사랑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그게 아니야. 하지만 엄마, 그 애가 내 앞에 있는데 모른 척 할 순 없어. 왜요? 난 가짜고 걘 진짜 엄마 딸이니까. 그런 게 아니야. 그렇게 말하지 마. 난 고은님한테 엄마 뺏기는 거 싫어요. 세인 오빠 마음도 고은님 씨한테 뺏겼어. 그런데 내가 왜 고은님한테 엄마까지 뺏겨야 돼요? 내가 왜 나한테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고은님 씨한테 다 뺏겨야 되냐고요? 내가 왜? 엄마, 엄마 나한테 그랬었죠? 엄마랑 나랑 모녀지간으로 지낸 그 25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냐고. 엄마, 내가 엄마한테 그 누구 대신도 아니었다고. 엄마 날 정말로 사랑했고, 엄마 나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. 그게 정말이면 고은님 걔 만나지 말아줘. 엄마한테 너 걔도 똑같은 딸이야. 아니, 난 엄마한테 걔랑 똑같아지는 거 싫어. 난 고은님이랑 엄마 나눠 갖기 싫어요. 나랑 고은님 둘 중 하나만 선택해. 엄마 고은님 만나면 나 그날부터 엄마 딸 아니야.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난 엄마한테 걔 대신이었을 뿐이야. 준비야, 이제 엄마 선택에 맡길게요.
당신이랑 나 우리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나 만나줄 수 있어요? 미안해요.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켰네요.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? 괜찮습니다. 그럼 언제 다시 뵐까요? 시간 괜찮으실 때 알려주세요.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. 오늘 정말 미안해요. 끊을게요. 저기 전화 기다리겠습니다. 안 보이길래 일찍 퇴근한 줄 알았더니 어딜 갔다 남들 퇴근할 때 회사로 옵니까? 갈 데가 없어서요. 그럼 나랑 같이 일이나 합시다. 그 지난 예산 집행 보고서 그 월별로 정리 좀 해줘요. 야, 이봐요 홍주미 씨. 이건가요? 내가 예전에 홍지미 씨 돕겠다고 한 거 생각 안 납니까?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홍지미 씨가 그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내가 신이 안 나잖아요. 왜 날 돕고 싶은 건데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해요. 모두 날 강하게 보거든요. 상처 따윈 받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.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괜찮을 것처럼. 그래서요. 착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 줄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. 그런데 난 신기하게 홍지미 씨처럼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더 애처로워 보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그 유일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죠. 그럼 안 되겠는데요. 내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날 떠났거든요. 장태경 씨가